언젠간 슈퍼개미. 자, 하율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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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 왜 이렇게 좋아? 어? 장이 왜 이렇게 좋아? 오! 동일방지 이거 쭉쭉 가네. 동일방지 쭉쭉 가고 장 것도 한번 볼게요. 아, 에르트베큐 이거 팔았는데 막 날아갈 것 같아 왠지. 오! 나이스 DMB 여보, 나이스 DMB 봐. 어? 가잖아. 그 음식료주들은 뭐 지지부진하고. 아, 나 코오롱 인더하고 코오롱 있는데 개박살 났네. 이거 코오롱 티슈진하고 이거 도매급으로 가는 거 아니야? 1분기 실적이 좀 썩썩하긴 하더라. 근데 티슈진은 봐. 내 형들 내 그랬잖아. 나는 사실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빠져나온다고. 근데 좀 안 좋은 얘기가 점점 나오면서 막 쭉쭉 빠지네. 아니, 나는 그런다는 거지. 또 몰라. 내일 아침에. 나는 그때 그런 종류의 돌발 변수 나왔으면 나는 다 팔았을 거야. 요즘은 이제 크게 매매를 안 해. 크게 매매를 안 하고 좀 지켜보는 거지. 들고 있는 것도 잘 가잖아. 현금 좀 만들어냈고. 이제 좀 포지션을 갖다가 뉴트럴로 딱 하는 거지. 이제 뒤로도 뺄 수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있게끔 딱 상황 봐가지고 하게끔 현금도 좀 있고 주식도 좀 있고. 괜찮은데 잘 갖고. 삼성 SDI도 오, 움직임 좋잖아. 움직임 좋고. 그때 바닥에 산 거는 좀 깠는데 일부 남았거든. 이마트도 이거 슬슬 이제 이익 나고. 이마트도 그동안에 이제 터널을 하고 왠지 좀 돌릴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오늘 아스트 조금 샀고. 아스트. 아, 레포트 봤는데 레포트 좀 괜찮더라고. 그리고 보잉 이슈는 그냥 그것 때문에 빠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 퍼가 싸진 않아. 내가 추천하는 거 안 해. 나 항상 얘기지만 추천은 안 해. 내가 뭐 알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알잖아. 안국약품 좀 샀고. 아, 안국약품 금요일에 있었으면 좀 팔았는데. 아쉽다. 아, 그 다친 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소식 왔는데 등뼈가 부러졌대요. 등뼈가 부러졌대. 그러니까 많이 다치긴 많이 다친 거지. 근데 막 그렇게 막 죽고 사는 적은 아니야. 그래도 그렇게 바로 와야지. 아, 그 사람 무슨 자전거를 타고 있냐. 나는 진짜 나랑은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 뭐 있나? 뭐 이슈 뭐 있나? 뭐 없어. 오늘은 뭐 특별한 거 없어. 오늘 아스트 좀 샀고 DK락 째리고 있고 오로라 슬금슬금 오로라 또 먹을 것 같은데. 오로라 또 먹을 것 같고. 오늘 우리가 주식 좀 하지만 할 게 없으니까 여보, 어? 저걸 해보자. 냉철을 웃겨라. 어? 자기가 날 웃기는 거야. 나 안 웃는 거지. 내가 웃잖아? 그럼 싸다고 한대. 자기가 맞는다고? 어. 아, 그거 어떻게 됐냐? 한국전자금융, 어? 이거 무인 테마잖아. 한국전자금융. 봐. 지금 샥, 적응 비용에서 샥 이륙 준비하고 있네, 이륙 준비. 세력 형들이 보고 있다니까. 이게, 어? 무인 테마, 무인이 뭐야? 사람 없는 거. 어? 싸움 잘하는 무인. 공부 잘하면 무인. 냉철은 양수 겸장. 양수경장 바보. 양수경장 바보. 웃겨봐. 안 웃을 것 같아. 웃겨. 야. 근데 내가 웃긴 거 아니야? 내가 웃어서 자기 웃은 거다. 야, 아, 인정할게. 야, 때려.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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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내 차례야. 아니야, 안 할 거야. 근데 그, 뭐뭐를 웃겨라 했잖아. 응. 자기는 너무 쉴 것 같아. 응. 그냥. 너무 쉬울 거야. 웃지 마. 안 웃을 거야. 웃지 마. 안 할 거야. 웃지 말라고. 안 한다고. 웃지 마. 웃지 마. 어? 웃지 마. 자기 웃음이 너무 해퍼. 웃음이 너무 싸. 웃은 거 같은데? 야,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어? 아무것도 안 하니까 더 웃기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나 해볼게. 해봐, 웃겨봐. 이걸. 아, 웃으라고. 뭐, 재밌는 얘기 같은 거 있잖아. 내가 그러면 재미없는 얘기로 한번 웃겨볼게. 재미없는 얘기. 아재 개그. 갑자기 갑분싸 되는 거 있잖아. 철수랑 영희랑 달리기를 했어. 달리기가 딱 끝났더니 철수가 여자가 되고 영희가 남자가 됐어. 왜 그랬게? 철수는 좆빠지게 달리고 영희는 존나게 달렸어.
야, 이거에 웃으면, 야, 이거 웃으면 어떡해! 야, 이런 거에 웃으면 어떡해! 이런 저질, 교양 없이. 어? 너무 쉽다니까, 자기는. 여보, 좀 연습 좀 해. 안 웃는 연습 좀 해. 그래서 다음에 연습하는 걸로. 그래. 오늘 무슨 얘기 할까? 오늘, 이거, 야, 이걸로 방송물 다 나온 거 아니야?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근데 오늘 저 얘기 없네. 그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그것도 없네. 그 이슈는 또 날라갔네. 그것 때문에. 야, 지금 반등 많이 했어. 여기 이날이 지금 4월, 3월 말 이때가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막 불거졌을 때고, 그리고 바로 어퍼컷도 지금 바로 며칠 사이 코스피가 최저점이 3월 28일 날이 최저점이고, 그리고 4월 내내 그냥 어퍼컷도, 와, 지금 어퍼컷도 나오고 있어. 봐봐. 방방방방방방 올랐잖아. 이때 장단기 금리차 됐다고 막 환자째 할 때야. 그래서 내가 누구가 장단기 금리차 때문에 이제 나라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믿고 거래라 그랬잖아. 부동산 대출 많아서 가게 돈 쓸 게 없다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고 왜 그런지 내가 설명해 줄게. 자기 어? 왜 그런지 알아? 나도 뭘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한 거를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을 들어봐. 채권 이자가 어떻게 움직이겠어. 장기 채권을 봐. 장기채를 사람들이 이제 경기가 안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장기채를 막 산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자가 떨어지겠지. 채권 이자가 떨어지겠지.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채권의 이자는 정해져 있잖아. 채권이 가격이 올라가면 이자가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렇지. 어? 이해돼? 아, 그 더 쉽게 얘기할게. 더 쉽게 얘기할게. 그냥 사람들이 뭔가를 사면 오르고 안 사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장기채와 단기채에 사람들이 한쪽에 쏠림이 생겼다고 보면 돼. 그러면 되지. 원래는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좀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어떤 거를 특별한 거를 막 산 거야. 뭐가 샀든 상관은 없어. 어? 장기채로 몰렸든 단기채로 몰렸든 상관없어. 장기채로 몰리면 장기채 이율이 줄고 그 단기채로 몰리면 단기채 이율이 줄어서 이게 이렇게 변하잖아. 그게 금리의 차를 이렇게 말하는 거고 반대로 말했나?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내가 뭘 알고 하는 건 아니었어. 어제 사람들이 뭘 샀단 말이야. 이해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그걸 사는 데는 사람의 뭐가 반영됐어? 심리. 사람의 심리. 너 혹시 너 심리학과 나왔니? 너 심리학과 나왔니? 사람의 심리가 반영된 거야. 그냥 심리 지표라고. 공포지수하고 장단기 금리차랑 차트 딱 대입하잖아? 그럼 똑같이 나와. 실물이랑 또 상관없어. 왜냐면 정치적으로도 막 사람들 겁주고 막 선동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채권의 이동이 일어날 거고,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 메이저 세력이 제일 큰 세력이거든. 증권이랑 비교도 안 돼. 어마어마해. 걔네가 컨트롤하는 대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하는 거는 페이크에 당한다니까? 이걸 샥! 빡! 샥! 이거 왼손 웃! 왼손 이거 하잖아. 웃! 한다. 이걸 딱 때린 거라니까. 어?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 봐봐. 공포지수하고 보면은 차트가 딱 일치해. 그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융위기가 왔어. 금융위기가 온 다음에 막 그거하고 지금 관련된 지표가 없는지를 갖다 막 뒤진단 말이야. 그랬더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던 게 있었던 거야. 그게 몇 번 나왔어.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측한다니까. 이걸 뭐라 그래? 미친지. 귀납적 추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귀납적 추론 아니냐? 맞냐? 누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미천 너무 막 드러난다 그러는데 미천이 너무 빨리 드러나 버렸어.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추론한단 말이야. 그 단어가 뭐가 중요하겠어. 귀납적이 뭐가 중요하겠어. 난 맞는 거 다 알지. 내가 무슨 말인지 다 알지. 바보인 척 하는 거다. 나는 바보인 척.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야. 어? 의미가 없는 그 심리지표라고 하면 돼. 아, 사람들이 여기서 쫄겠구나 하면 돼. 더 중요한 것들 많이 있잖아. 더 중요한 게 뭐야? 가장 중요한 거. 아니 그동안 이걸 방송 그럼 왜 한 거야? 야, 때려쳐. 접어. 그만해. 그럼 왜 한 거야?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냉철 포지션이야. 냉철 지수가 제일 중요한 거야. 방송 열심히 하면서 서로 편안하게 막 놀러 다니네. 괜찮은 거지. 아무 무서움 없는 거지. 냉철 지수는 뭐 제가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 그럼 괜찮은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뭔가 기분이 안 좋고 막 뭔가 안절부절하고 여보 우리 이제 큰일 난 것 같아 막 그런 뉘앙스를 보이잖아? 어? 그럼 이혼해.
그러면 내가 늙어서 그런 거야. 어?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뭐 기다리면 오잖아. 지금 속삭이는 것들 있지. 그럼 기다려봐. 기다렸다가 이거 더 제대로 기다렸다가 한방 제대로 한번 하겠는데. 근데 이거 아 이게 4세 경영인가 이제? 이제 이육렬 아저씨 그하고 이교훈과 이렇게 젊은 애가 하잖아. 아 이거 제대로들 하는가 뭐야. 아 그 상속세가 확실히 문제는 문제야. 이것도 나중에 이건 나중에 이거 방송 분량 길게 나오니까 시리즈로 나오니까 한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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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찬! 협찬 아니면 이거 블랙메일로 내가 한화 어? 어? 그건 나중에 하고 오늘은 장단기 금리에 대한 얘기하고 냉철지수로 이거 표정을 수치화해가지고 내 표정을 수치화해가지고 아, 지금은 좋지 괜찮아 살 것들이 근데 오히려 아 이거 뭐 판 것들이 돈이 좀 있는데 뭘 사야 될지 조금 애매해 지금 돼지고기가 좋다 그래가지고 좀 돼지고기나 그 뭐 선진하고 이런 거 째리고 있었는데 지금 쭉 날아가 버렸어 아 아쉬운 대로 이거 뭐 딴 거 뭐 살 거 없나 아 지금 바이오주가 아, 바이오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장이 좀 정상화되는 것 같아. 특히 1분기는 실적 시즌이잖아. 그럼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 괜찮은 것들이 이제 좀 시세를 줄 것 같아. 그래서 집중해서 실적 괜찮은 것들을 좀 찾아내야겠어. 찾아와. 아, 웃지 말고 찾아오라고. 1분기 실적 괜찮은 걸로. 이제 네가 곧 발표하거든. 4월 들어갔으면 이미 ERP에는 다 집계됐어. ERP 맞냐? 집게 됐어. 아는 사람 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장이 이제 그동안 묻지마장 그 바이오로 막 몰리다가 이제 좀 빠졌어요. 근데 뭐, 봐봐. 어? 셀 형님들 봐봐. 어? 날려보내잖아, 이거. 날려보내. 내 말 맞아, 아니야. 이번 달 말에만 해도 장 좀 안 좋을 때, 어? 여기 공매도, 선물매도 막 엄청 쳤을까. 1분기 실적도 이렇게 개빡그러진다고 딱 했을 거야. 뭐. 안 된다니까 이렇게 무조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뭐야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어렵고 이기긴 어렵지 싸움에서 지지 않는 방법 뭐야 안 싸우면 이불 밖은 위험해 뭐 이불 밖은 위험해 어 안 싸고 그냥 이렇게 탁 누워 있는 거야 어 어 실현 안 당하는 법이 뭐야 실현 안 당하는 법 안 사귀면 안 사귀면 너무 똑똑한데? 너무 딱딱한데? 너 혹시 애들한테 또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애들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야? 어? 어? 빵점 안 맞는 법. 학교 안 가면 돼, 아니야? 어? 성적 하락 안 하는 법. 아니, 애초에 성적이 안 나오는 거, 점수가 없는 거. 하락할 게 없는 거지. 어. 형들도 성토하시고, 어? 자기 이제 나랑 하니까 연습 좀 해가지고 안 웃게 우리 냉철로 웃겨라 해서 싸다고 한 대씩 때리기로 우리 그 다음에. 2차전 하는 걸로? 응. 오늘은 내가 이긴 건가? 아니지. 내가, 아니야? 1대1이잖아. 1대1인가? 나도 연습 좀 하겠어. 형들도 집에서 사모님하고 한번 연습해. 재밌네. 자, 그럼 들어가세요.